네, 그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영입 인재를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벤처 스타트업계를 이끄는 혁신 리더이자 창의 인재들의 멘토, 자율주행 스타트업 CEO 출신 4차 산업 전문가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주행, 생성형 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 개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갈 이재성 고문께 우리 당 인재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호 영입 인재 이재성님은 한마디로 혁신 경제 리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우리 이재성 혁신 경제 리더를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제가 얼마 전에 3% 경제 성장 회복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실 민생과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격변의 시기이고 대전환의 시기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벤처와 스타트업, 이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우리 이재성님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왔고,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성공해 왔던, 성취를 이뤄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 가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교육, R&D, 그리고 미래 혁신 경제, 우리 이재성님께서 기획하고 또그 길을 함께 개척하는데 맨 선두에 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재성 고문은 그동안 소년의 집을 운영하는 마리아 수녀회 재단에서 무보수 2년, 임원 4년을 지냈으며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후원 활동을 남모르게 이어왔습니다. 이제 청년으로 훌쩍 자란 아이는 이재성 고문과 같은 스타트업의 길을 걸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원 청년이 이재성 고문님께 보내는 축하의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청년의 진심이 담긴 편지 대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며 이재성 고문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안혜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성 대표님께, 저는 지난 몇 년간 이재성 대표님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당신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저를 비롯한 보육원 친구들의 삶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천진난만하던 중학교 시절, 책한 권도 친구들과 돌려봐야 했던 우리 집에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어리둥절한 보육원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음 지어주시던 당신의 첫인상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한번 오고 말겠지 생각했지만, 이후 몇년 동안이나 보육원의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셨지요. 덕분에 그동안 저와 친구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현실에 포기하지 않고 저마다 용기 내어 꿈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가능한 디지털 의료기업을 만드는 것. 좁은 방에서 꿈을 꾸던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 더큰 세상을 마주볼 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용기를 주신 덕분에 어릴 적꿈 그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대표님께서 삶을 통해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기 위해 멘토로서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춰줄 수 있는 불빛이 되어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편지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조건 없는 응원과 도움으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발을 내디딜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표님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우리의 작았던 세상에서의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누구보다 환하게 지어주셨던 그 웃음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성 고문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경제 혁신을 위한 비전을 품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름에 기꺼이 응한 이재성 고문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저는 1970년 구두노동자의 이남이죠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성실한 부모님을 만나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고 소위 명문이라는 대학 세 곳에 합격해 한 곳을 졸업했습니다. 운이 따르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30대에 성공한 벤처기업의 이사가 되어 임원으로만 15년 근무했습니다. 최근 5년은 부산 소년의 집 학원 기숙사에 숙식하며 창의교육센터 만드는 일,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영을 잘 모르는 청년 창업자를 돕는 일, 취업과 창업을 주제로 학생과 교수님 만나는 일을 해왔습니다. 누나 없이 사는 게 참 어렵다 합니다. 대기업 선후배들은 비상경영이 일상화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이른바 희망퇴직 공고가 나지 않을까 두렵다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들은 아예 기업의 존폐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당장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이번 달 직원 월급은 안 밀릴까? 월세와 은행 이자는 낼 수 있을까? 월급, 월세, 이자 내고 나면 나는 집에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청년들 강연 나갈 때 올 봄만 해도 저는 강연 말비에 가을 되면 좀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년 5월이 지나면 새 정부도 2년 차가 되니까 뭔가 좀 달라지겠지, 대통령이 좀 바뀌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월이 된 지금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경제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성장은 고사하고 오르는 물가와 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완연한 경기 불황의 시대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산업 분야 영입 인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당이 우리 국민들이 당과 저에게 기대하는 건 단연코 경제 성장일 겁니다. 바야흐로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비해 그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혁신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 시기 기업의 지속성장 여부는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 지식과 기술 축적에 달려있고 기업의 이 같은 연구개발 활동은 일국의 경제성장, 나아가 국력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사업의 필수 요건인 미래형 사회 간접 투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크게 패한 뒤 부산에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떡볶이를 먹는 사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2023년 12월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의 위상은 과연 어떠합니까? 연구 개발자들은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참으로 씁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건강한 경영으로 이익을 내고 지속적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화답해야 합니다. 산업 전문가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 실행 능력을 갖춘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업과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 기업과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고질적 사회 문제인 일자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가 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고문의 뜨거운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재성 고문의 정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선물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께서 영입 환영의 뜻으로 민주당을 상징하는 외투를 이재성 고문에게 입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치세요. 네, 이어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목도리를 매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곧 기념 촬영을 할 텐데요. 그 앞서서 이재성 고문의 정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손숙 최고위원께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구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어나서 네, 촬영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